포항갈의 추측은 결국 3차원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네. 3차원에서 유한하고 끝이 없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다. 하나밖에 없다고요? 3차원 구라고 불리는 뒤에 설명드릴 2차원 구의 한 차원 높은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구하고는 다른 거예요? 얘는 지금 2차원 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. 왜냐하면 이 껍질에만 살고 있는 그런 벌레를 생각하면 걔는 왼쪽 오른쪽 앞뒤 딱 두 차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. 우리가 보기에는 3차원에 있는 것 같지만 벌레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2차원이라고 치는 거예요? 예,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유를 하면 그 벌레는 플라스틱 껍질, 껍질과 껍질 사이에만 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. 걔가 뭐 점프를 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간다든지 그런 건 상상하지 않고 거기에 오직 붙어있는 아이들. 예, 껍질에 붙어있는 아이들. 걔는 2차원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죠. 그럼 3차원 구는 어쨌든 이 구하고는 다른 구인데 유한하고 끝이 없는 3차원의 공간은 이 3차원 구 하나밖에 없다. 이게 푸앵카레의 추측이라는 얘기신 거죠? 그러니까 그거를 그 3차원 구라는 대상이 아직 낯설더라도 푸앵카레가 예상한 딱 그 공간 하나밖에 없다. 라고 간단하게 요약드릴 수가 있어요.